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주력이 있듯이 조상이나 신을 움직여야 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신하게 말씀드립니다. 조신하게 한번 해보려고. 자, 이 유튜브나 네?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비방법 같은 것들. 네, 좋은 비방법 많더라고요. 많이 알려주시잖아요. 네. 네. 여기서 역질문 한번 할게요. 이 효과가 정말로 어디까지 있을지가 진짜 궁금해요. 이제 제 생각에는 믿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또 바람이 있는 만큼 기도를 하신다면 딴 사람 100일 만에 됐고 3일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. 알려주시는 방법들 비방이 너무 많으시잖아요. 근데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주력이 있듯이 그분한테도 맞는 게 있어요. 그죠? 뭐 연이 맞든 인연이 맞든 맞는 분이 있고 맞는 비방이 있으니까 한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봐라. 무시 많은 비방법들인데 이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. 간단하게 하셔도 되죠. 뭐 손님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상관이 그렇죠.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주술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하거나 조상하고 뭐 신을 불러야 되는 거에서는 저희도 이제 우리 법 정에 갈 때 변호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저도 제가 전도사도 되고 변호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그 쓰임새 맞게 잘 이용해 주십시오. 대표님이 네. 오시면은 여기 영상 말고도 간단하게 이거 해봐라. 자, 일단 집 나간 사람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. 부엌에 바지를 거꾸로 걸어라. 저는 양말을 걸어요. 양말을 거꾸로 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사 갈 때 뭐 우리 팥 뿌려라, 소금 뿌려라 얘기하잖아요. 밥통이나 쌀이랑 먼저 가지고 가라.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이제 살다가 화장실을 만졌대. 화장실을 만지고 나서 이 집에 돈이 주주주주주주 세고 병원비가 주주주주주 가족마다 다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습한 게 아니고 음의 기운이거든요. 양의 기운을 넣기 위해서 불을 좀 한 달 동안이라도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소금이랑 팥이랑 섞어서 화장실에 좀 놔두면 어떻겠노? 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그것도 좋지만은 그 집에가 뭐 징계 잘못 들어왔다 하면서 또 그렇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. 징계 잘못 들어왔다. 그러니까 뭔가 뭐 손을 많이 잘못한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진흙 있잖아요. 진흙을 거기 종이컵에 한 컵 떠서 갖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가 부적 쓰려고 놔둔 게 있어요. 이제 비방하려고 놔뒀던 거. 그거 이제 한 컵 정도 되게 해가 지퍼백에 넣어서 퀵으로 보내드렸거든요.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또 이제 딱 맞아 들어가면 알쿠나 좋구나 이러면 되죠.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비방법 일반인들이 영상을 보고 도전을 해도 된다 안 된다? 도전해도 된다! 해도 되는데 조상이나 신을 움직여야 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.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거나 조금 이제 터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하셔도 된다. 그거보다도 더 먼저인 거 이걸 하고 나면 잘 될 것이다 하고 믿음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